가자.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곳이 다 아파요. 치아도 안 좋고 치아. 귀도 안 좋고. 아, 씨발 깜짝이야.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이게 일단 인식을 바꿔야 돼. 여자가 산부인과 가는 게 어려우면 안 돼. 남자 비뇨기과 가는 것도 어려우면 안 돼. 자주 가야지. 그치. 한 달에 한 번씩 가줘야 돼. 진짜로. 맞아. 나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어 진짜. 요즘에 안 가요? 요즘 안 가면 좀 됐지. 요즘은 왜 안 가지? 예전에 언제 뭐 사랑해 근데 휴가 나왔을 때 많이 갔어? 언제? 언제 많이 갔어?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아니 언제 많이 갔냐고. 존나 여러 의미가 있네. 근데 휴가 나왔을 때 많이 갔냐. 아니 너 언제 초등학교 때 많이 갔어? 근데 남자들도 요도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거시기에 염증 있는 거? 많어. 증상이 좀 남자 없다. 없어 없어. 진짜? 근데 여자도 질염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냄새가 나거나 간지럽거나 질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 흔한 질병인데 그거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전부터 고치고 싶었어. 요도염을? 내가 그래서 아니 당신아. 아니 뭐를? 씨발 이거 뭘? 근데 남자는 검사 어떻게 해? 검사할 거 없어. 오줌만 한번 싸면 돼. 아 진짜? 그럼 한 30분 있다가 결과 나와. 간단하네. 똥꼬 쑤신 적도 있어 나 사실 한 번. 아 진짜? 존나 수치스러워. 막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존나 수치스러워. 어떤 소리가 나와? 야 이렇게 돼 진짜로. 덥고 정말? 습지 있어갖고 거실에 긁었던 거 같아 그냥. 근데 성병 있는 줄 알고. 왜냐면 성관계가 해본 적도 없는데 성병 걸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치. 말을 좀 너무 많이 더듬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야. 성관계가 해본 적이 없는데 성병 걸리기 쉽지가 않거든. 야 너네 근데 긴장되냐? 오늘 검사 꽤 많이 할 텐데. 나는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막 화열 엄청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 어, 나 진짜 자주 갔어 그래서. 남자 의사, 여자 의사? 아, 나 여자 의사로 가. 그치? 어. 아, 난 내 여자친구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 의사한테 가면 좀 싫어. 싫어. 양지를 올린다며.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싫어. 음지를 내렸네. 내가 싫다고. 아니 싫을 수 있지. 오르락 내리락 반복. 아 왜냐면 이렇게 음지와 양지를. 아 씨발. 이거 형사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아 나는 밑에지. 현선. 난 위에. 위에? 응. 현선 제이? 왜 웃어? 무슨 말이야? 나 그러니까 나도 속상 깊은 거 없어서. 어 여기 MF3. 일단 나는 왜? 진짜 자궁이 안 좋아. 일단 왜냐면 내가 맨날 하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납혈관 한쪽 막혔대. 너는 왜 캘린더를 보고? 최근 봤니? 왜 캘린더? 무슨 촬영한 날 뭐 이렇게 생각해? 뭐 왜 2020년도 캘린더를 보고 왔어? 자, 종합검진. 아, 성병검진 해, 빨리. 아, 성병검진. 이것도 해? 임신 확인을 해. 아니, 임신 모르니까. 가려운 냄새 없어? 냄새 좀 있는데? 너한테 그냥 냄새 나잖아. 따가움 없어? 응, 어, 따가움. 냄새 없어? 오늘 누가 먼저 죽여볼 거예요? 제가 먼저. 이름이? 강재희야. 강재희? 네. 보통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들어와 진료 볼 때? 어, 보통은 여자분만 들어오긴 하죠. 어, 남자도 여기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진료 볼래요? 아, 예. 강재희 소변을 자주 보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생리루스는 최근 들어 생겼다. 그러면 강재희님 진료 볼까요? 아, 이거 왜 여기다 놔? 어? 선배. 이게 무슨 선생이야? 이걸 무슨 선생이야? 이거 이게 질이 무너지다.
수축하네 근데 되게. 아이 이게 늘어나서 추웠다. 아 이게 수축 이완이 되는 건가? 어 이 모양이겠네. 그래요. 벌써 끝났어요? 네. 오 어때요 상태가? 네 작은 크기랑 뭐 다 정상이고 혹도 없고. 어 깔끔하네. 지금 깔끔합니다. 오. 영란자님. 와. 나팔관 한쪽이 막혔다고. 어 정말요? 그래서 아예 한쪽은 그냥 못 쓴다고 했어. 수술을 했나요? 아 수술은 아니었어. 얘가 지금 무슨 일이지?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최근에 건강이 엄청 안 좋아. 아니 팔도 그렇고 내혈량이 엄청 떨어졌고 다 아파요 온몸이.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세요. 좀 부정출혈도 있었다고 했어요. 부정출혈은 그 뭐지? 팔뚝 얇아지는 주사를 맞은 거. 응? 언제 그게 작년 9월인가? 지방 내신다. 네. 근데 갑자기 부정출혈 멈추질 않으면 계속 났어요. 네. 원래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엄청 있어요. 네. 부정출혈 환자분들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킹 문신하면 살 빠지는 주사 맞고 체내에서 오는 경우가 안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에서 빼야지 이렇게 짱구려서 팔뚝살이 빠졌나요? 아 그거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한테 반토막 내준다 했는데 부정출혈에서 중간에 멈췄어요. 반토막 내준다고 말한 것부터 이상하다. 자기만 믿고 50만원만 내라 해가지고 50만원 내고 6회 딱 결제했는데 2회 때부터 3회 때까지 피가 너무 심하게 나요. 생리보다 더. 아 그래? 그리고 팔뚝살은 안 빠졌고 그거 요즘에서 더 먹게 됐어요. 경선은 문제가 없네 그러면. 팔뚝 주사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기가 말하기로는 뭐 엄청 막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팔뚝 주사 맞아. 일단 의사 선생님 무슨 거짓말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 맞아. 진짜 엉덩이가 진짜 아프네요. 아프죠. 그러면 질염약을 좀 처방해 줬거든요. 질염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질염은 질에 원래 정상적으로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잘 살고 있어요. 걔가 잘 살면 건강해요. 근데 그게 뭐 성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너무 습하거나 이럴 때 그 유산균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유산균 대신에 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균이 막 증식하는 게 질염이고. 그러니까 사실 질염이 되게 흔한 거잖아요. 여성들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하죠. 그러니까. 75%는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기 걸렸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지. 그럼요. 내과 가듯이 밑에 감기 걸리면 산부인과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지금 따로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기를 갔는데 오른쪽 그런데 왼쪽은 정상이니까 뭐 난소도 한쪽만 있어도 기능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기검진. 제 임신이 안 될 것 같아. 제일 걱정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검사는 다 했고 약도 처방해드렸고 나이스타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희님 먼저. 네. 얘는 약만 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박현정님. 자주 생기는 균이긴 한데 약을 일주일은 먹어야 없어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검사 모두 끝났어요. 결과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걱정 사실 조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꺼려지고 이런 거라서 그런 분들한테 처음엔 좀 웃고 이래도 꾸준하게 검진 다니다 보면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좀 편견이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기동대야 근육기과 컨텐츠 근육기 컨텐츠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